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자꾸 뭐 힌두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그죠? 근데 이거 끊어 읽는 게 우리가 외울 때 읽는 거하고 약간 다르죠. 그래서 나무가 귀합니다라고 했고 삼복께 귀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갈략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께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에게 한번 귀의를 하고, 그거는 인도에서는 그냥 상투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글 쓸 때 뭐 삼보에 귀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쓰듯이 그게 인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핵심적인 보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종교학에서 보면 종교 성립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교조, 교단. 교조, 교리, 교단. 교조, 교리, 교단. 그래서 삼보라고 하는 것은 불법승이죠.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조,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다르마, 다르마, 그래서 부따 다르마,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스님들. 여기는 복수입니다. 교조, 교리, 교단. 교단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승이라고 하는 거는 승가, 원래는 승가를 나타내는 거고, 승가는 가나나 길드처럼 단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명, 최소 네 명. 그래서 떼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번역해서는 무리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번역하고, 승가에서 가짜를 탈락시켜서 승이라고도 하고, 승이라고도 하고, 서역 언어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서역 언어 때문에. 상가가 상크가 되는데 크 발음이 거의 묵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상자가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나중에 번역할 때 승가에서 승자로만 독립식으로 해서 좀 키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글자 축약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자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예전에 붓으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게 비싸요. 그래서 최대한 축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승으로다가 축약을 한 거고, 승으로 축약을 한 거고, 번역하면 중이고, 무리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하고 승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실제로는 마치 중하면 굉장히 좀 낮춰하는 것 같고, 승은 님하고 붙거든. 그래서 승님, 승님, 승님 하다가 스님이 되는 거거든. 승님, 십방 하지만 십방, 십방 하다가 시방 이렇게 되잖아요. 승은 님자랑 붙어서 승님이 되고, 승님이 되고, 승님, 승님하다 스님이 되고, 거기서 파생어가 되는 게 뭐냐면 스승님이에요. 고려나 신라시대 때만 하더라도 문자 좀 알고 이렇게 나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그리고 외국 가서 유학 갔다 오는 분들도 몇 없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유학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자체가 원래 좋기 때문에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유학을 가. 예전에는 유학 가는 게 잘못하면 죽어요. 풍토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도 유학 갈 때 보면 언제나 나오는 게 뭐냐면 차를 가지고 갔다. 이런 식 기록들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저 사천성 저 정중사 무상 스님 얘기 때도 그 성도광 아들이라고 하고, 뭐 중국의 구화산의 김교학 스님도 성도광 아들, 뭐 성도광은 다 아들 나갖고 다 출가시켰나. 거기 그런 기록들에 보면 다 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정로환 같은 역할을 했다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먹던 차를 가지고 가서 그 물을 중화시켜서 먹는,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물 갈아먹거나 풍토병이 걸리면 사람이 갑니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된 이유 뭔지 아세요? 지금 엄청나게 오래 사는 시절이 닥쳤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닥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 깨끗해져서요. 물이 인간의 수명을 20에서 30년 정도 늘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그 다음에 비전 제시를 해줄 수 있는가? 비전 제시를 해줄 수 있는가? 아니, 그거 우리 모두가 겪는 지금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최후까지 행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저는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사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이게 남의 얘기도 아니고 내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모토가 낭만적으로 살자거든요. 제 좌우명 제가 말씀드렸었나? 제 좌우명? 제 좌우명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뭐 저런 놈이 있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그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리고 행복하게가 좌우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기본적인 게 되고 그다음 행복하게. 그러니까 물질 플러스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유황산이 있어야 유황심이 있다. 향상된 소출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압박받지 않아야 내 정신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맹자에 나오는 말. 유마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급해서. 나도 가고 있다. 가족이, 내 자식이 나를 케어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산타크로스가 있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냥 동급입니다. 동급.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게 이제 명상. 명상이라고 하는 가치고.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보면 명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진언이나 다란이 같은 거할 때, 염불할 때 최고는 자기가 크게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고성염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이 소리를 다시 듣는,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제일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화합되고,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 않고, 그게 중이 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심이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예전에는 유학을 가고, 그 유학 가다가 물 마시다가 그 물이 탈이 나서 차를 가지고 갔다가 그 물이 좋아지니까 사람이 오래 산다. 이렇게 온 거예요. 방향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지식인들이 스님들이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까지 유학을 제일 많이 가고 스님들도 두 종류가 있었던 거죠. 진짜 공부하러 간 사람도 있고 겉멋들어 갖고 간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경 갔 옛날에 막 당나라를 갔어요. 뭐 송나라를 갔어요. 이러면 또, 또 구경 삼아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는 소리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이제 스승님이 된 거예요. 문자도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자를 잘 모를 때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한글을 안 쓰고 한자를 썼으면 문맹률이 10% 이상 훨씬 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글이 워낙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한자 있을 때는 아무튼 문맹률도 높았고 한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문무양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관, 무관 이러지만 무관 같은 경우를 문관이 취급도 안 해줍니다. 같은 양반으로 안 봅니다. 그 혼사 같이 안 합니다. 절대. 왜? 쟤네들은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방끈 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조선시대까지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어려운 걸 알고 있어도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가 제일 중요한 시절이야. 지금은. 그런데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제 가방끈이 긴 사람은 어렵게 문장을 쓰는 거예요. 고사성어 같은 걸막 때려 박아가지고 일반적으로 한문을 아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게. 그래야 내가 유식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갔다 온 프리미엄, 그 다음에 문자를 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떠한 지식인으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스님이라는 말이 스님에서부터 나온 거고 그게 스님이고 스승님이 된 거고 훈몽자매나 이런 데 보면 왜 이제 스승 이 승자를 놓고 스승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조선시대까지 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그 당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뭐냐면 수행하는 게 공부였었어요. 수행하는 게 공부였었어요. 지금은 공부한다 이러면 입시랑 관련되는 거 아니면 직업과 관련되는 걸 공부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그 생각을 딱 하잖아요. 근데 수행이나 안 그러면 경전 공부하는 걸 공부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 말에 보면 나홍 스님이 주관했던 게 공부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승과 대회를 연 건데 그 이름이 공부예요. 대법륜전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선불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처를 뽑는 도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다나 천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중국의 다나 천년. 다나산에 살았다 그래서 다나 천년이에요. 다나지형이라고 하는 게 붉은색 산이야. 자주색 산. 정확하게 말하면 자주색 산. 빨간 산은 아니고 약간 자주색 산. 그걸 다나지형이라고 거기가 세계 지질유산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래 산 스님 중에 천년 스님이라고 천연덕스럽다 그래서 천년이야. 그 스님이 그 유명한 그 다나 소불이라고 어떤 절에 들어갔더니 예, 그 주위 스님이 방에 불을 안 떼주더래. 이 양반이 법당에 가서 목불을 갖다 태웠대잖아. 불상을 갖다 태웠대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주위 스님이 예불하러 가니까 불상이 그렇게 불상을 태웠대. 그러니까 야, 너 그게 쉽게 말해서 스님이 할 짓이야? 이제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진 거지.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리를 얻으려고 화장을 하고 있다. 야, 목불에 어떻게 사리가 나와?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면 사리도 없는데 땔감이나 쓰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다나소불이라고, 그게 선불교에서 말하는 형상주의에 대한 배경. 어떤 거든지 형상이 갖추어진 것은 사실은, 완전한 진리성이 될수 없다. 라고 하는 거를 비판할 때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 스님이 출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원래 과거 시험 보러 이렇게 갔는데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굉장히 멀리 수도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전설의 고향의 3분의 1이 거기서 나오잖아. 과거 보러 가다가 꼭 밤이 됐는데 잘 데도 없고 그래 저쪽에서 불이 보이고 이게 맨날 전설의 고향에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을 뻔하다가 차 마시고 살아났다. 그게 대홍포 사건이잖아. 차 이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저기 무이산에 그 무이산이라고 막 기가 막힌 산이 있어요. 또 이렇게 기가 막힌 산이 있어. 거기서 이렇게 대홍포 딱 마시고 딱 해가지고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살았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면 홍포를 입혀주거든. 빨간 옷을 입혀주거든. 그래서 그걸 입고 오다가 거기다가 탁 걸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홍포.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그 천연 스님이 과거 시험 보러 이렇게 가다가 절에서 묵게 됐대요. 예전에는 절에 이렇게 빌붙어서 절에 묵는 게 좋은 거야. 여염집에 묵으면 다 여우 아니면 뱀이야. 그리고 절에서 묵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이런 화전민들 사는 데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자든 거밖에는 방법 그 여벌에 그게 없습니다. 근데 절 같은 데는 원래 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그다음에 규모가 크니까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게 바깥은 것도 똑같이 했다가 한 사람이 늘어나면 그냥 이렇게 바루고향 할 때도 간반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조금씩만 덜어주면 그냥 처리가 되거든. 몇 사람은. 그 절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절의 스님이 심심했는갑지. 나 같으면 그냥 냅둘 건데. 근데 말을 시켰대.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아, 나 과거 시험 보러, 선관장에 간다. 과거 시험 보러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 스님이 얘기했냐면 선관장보다 선불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벼슬, 그런 거 하는 사람 뽑는 자리보다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썰을 풀었대.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거기에 낚인 거지. 그래서 천연 스님이 낚여가지고 그러면 선불장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걸로, 부따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큰 스님이 됐다. 스토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선불장이라는 표현이고, 삼보님께 불법승 삼보에 먼저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합니다. 성스러운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합니다. 왜 관세음보살에게 귀의를 할까? 그러니까 맨 앞에 불법승 삼보에게 귀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투어를 하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심묘장구 대단하니까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게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존재이신 대비의 주님께, 대비주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주가 진원주자가 아니고 이게 주인주자예요. 그래서 크게 슬픈 주인, 크게 슬퍼하는 사람, 크게 슬퍼하는 사람.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대비주라고 하는 게 대비가 크게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사람, 슬픈 사람.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가 사랑자자고 비가 슬플 비자예요. 그래서 자비는 사랑하고 슬프고 사랑하고 슬프고 서로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서로 북돋아 주는 거. 그게 일종의 사랑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 좋은 일 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슬플 때가 뭐냐면 안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해주는 거.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해주는 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칭찬해주고 북돋아주는 거를 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륵보살이에요. 그래서 자시 미륵보살. 자비를 나누고 있다니까.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대비 관세음보살.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 그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대비의 오야붕, 그게 대비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이 힘든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한테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 힘든 거를 처리해 준대. 나는 사는 게 힘들어. 일이 힘든 거보다도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슬픔인데 무슨 슬픔인지 아세요? 노예 고통. 노예 고통. 늙는 고통. 이런 걸 이제 본질적 고통이라고 하는 거고,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은 놀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뛴 사람들. 군부 독재 시절을 산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성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를 양보하고라도 성공,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뭘 성취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뛰어온 사람들. 막상 쉬는 시간이 됐을 때 상실감이 너무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지금 여러분이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고 어떤 게 행복인지 자체를 몰라. 그냥 일 중독으로 평생 살았던 거야. 그리고 더 슬픈 거는 돈을 쓸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흔히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막상 내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경제적인 거나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노후를 좀더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막상 그 시기가 되면 즐길 줄을 몰라. 아예 즐기는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인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환장을 하고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 세대들은 진짜 절약하다가 절약하다가 끝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추억과 그 다음에 행복한 것들을 계속 찍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게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명상도 그렇고요. 행복도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돈 있다고 행복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 기준들을 설계해서 가야 돼요. 설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자녀분들을 위한 기도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지방과 관련된 무슨 기도를 해도 좋지만, 아울러서 내가 행복한 기도도 하세요. 내가 행복한 기도. 그리고 그 기간은 앞으로 30년이 될지 그리고 저주받은 얘기를 하면, 저주받은 얘기를 하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도 잘해야 되고, 복도 있어야 돼요. 복도 있어야 돼요. 정신이 가시는 분도 있고, 눈이 너무 빨리 가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눈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눈이 이게 확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눈하고 정신하고 무릎, 이게 어떻게 보면 삼보예요. 노년의 삼보, 노년의 행복을 위한 삼보.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이 날 새워 기도하시면서 그런 여러분 기도도 하세요. 내가 행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원하시고 기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부처님의 가피로 잘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